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3월 한 달간 전국 20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봄맞이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. 아울라 푸름의 재단과 함께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캠페인도 진행한다. 볼보 자동차 전 차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. 무상점검 항목은 엔진 오일, 브레이크 오일, 타이어, 제동장치, 냉각수, 배터리 등 총 12가지 항목이 포함된다. 또한 볼보 자동차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유상수리 고객에게 마포 푸른의 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에코백과 클러치를 증정한다. 볼보 자동차는 지난해 11월 푸름의 재단과 장애 어린이 보조기구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 다만 공임비와 부가세를 포함해 30만 원 이상 유상 수리를 실시하는 고객들을 대상을 진행되며 수리 없이 부품만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. 각 서비스 센터는 볼보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 www.발바카즈 KR 또는 대표번호 1588-177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코밋@carmedia.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.camdio KR 파티 디스크린 위드스 윈도우